하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역주방문, 음식뒤니방, 주방문, 음식방문, 달림경제, 박회통고, 혼주법, 농정회요, 고사신서, 치생요람까지 10군데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향주 역주방문,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중엽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쓸 수 있다. 만일 20일이 지나면 아주 잘 익었을 맛이 아주 독하고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빗기, 덧술빗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와 항아리 필요하고요. 음식 티미방 안동 장씨 1670년경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독이 필요합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 보면 끓이지 않은 물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팁으로는 너무 달여도 속의 밥이 뜨니 알맞게 넣어 빗대 그릇이 못 차면 위 거 날이 극히 더우면 빚은 이튿날이라도 그릇을 씻는다. 삶은 물로 잠깐 쳐서 씻고 끓이지 않는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시 배가 필요합니다. 음식 방문 저자미상 고종 말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이렇게 20일 이후에 쓴다 나와 있고요. 항아리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에서 다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박회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에서 다섯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음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정회요 채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 다른 물기를 금해야 한다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21이시나면 바로 읽는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상세하게 나와있죠.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치색요람 강화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과 덧술에서 6단계로 되어 있고요. 21일이 되면 읽는다. 3주면 되겠죠. 항아리 필요합니다. 한산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합총석 빙어가기시 1815년 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마리를 씻고 또 씻어 담갔다 갔죠. 얼음같이 식힌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 6, 7일 후에 보면 위에 빡빡해도 가장자리로는 물이 도는데 이것을 헤치면 잣과 밥풀이 뜨면서 매우 달고 독한 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 술자루, 모시주머니, 항아리 쟁반 또는 항아리 뚜껑, 육기가 필요합니다. 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 조선무당 신식요리제법, 주방문 이렇게 세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저자 미상이고 전 17세기 말 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백미 5대를 깨끗이 씻어 물을 개친 후 실에 담는다. 2. 위에서 물을 많이 뿌려 식혀서 물 누룩 5홉을 섞어 더운 곳에 둔다. 3. 7일 후에 물을 놓아 걸러 배에 받쳐 쓴다. 백미 1대에 누룩이 7홉씩 쓴다. 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과 배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55페이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찹쌀, 누룩, 물을 넣어 뻑뻑하게 버무린다. 2. 물 치지 말고 바싹 짠다. 3. 먹을 때 얼음 한 덩이를 띄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방문 이상이고 1923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10일만 했으면 된다. 있고요. 조리법 쌀 한 마리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담가 두었다가 이튿날 다시 씻어 익혀서 식힌다. 2. 1회 물 한 사발 누룩 한 대 섞어 10일간 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 미상이고요. 1923년 여름 항주 만드는 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대를 깨끗이 씻어서 가루를 내어 넣는다. 불이 센 곳에 담가서 식으면 누룩가루 한 대를 쳐서 속 넣는다. 술이 생기면 찹쌀 한 마리를 쪄서 섞는다. 물 한 사발을 구워 두 번 더 차거든 물기 없이 이슬 있는 채로 바로 섞어 넣었다가 2주 후에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1. 찹쌀 한 대를 깨끗이 씻어서 가루를 낸다. 2. 끓는 물을 부어 반죽하여 식힌다. 3. 누룩가루 한 대를 넣고 섞어 담는다. 덧술 1. 술이 생기면 찹쌀 한 마리를 쪄서 밥을 짓는다. 2. 이를 술밥에 물 한 사발을 끓여 두 번 정도 뿌린다. 3. 식으면 물기 없이 이슬 있는 채로 바로 이슬과 섞어 담는다. 2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구 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해구 신주 올룰 제주 이렇게 되어 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준순주는 허한 것을 보한다. 문드러지게 으깨어 누룩과 쌀을 같이 섞어 보통술을 빚는 방법대로 빚는다. 마시면 양기를 도와주고 정수를 이롭게 하고 냉기가 뭉친 것을 파해주고 크게 보해주어 사람을 이롭게 한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문드러지게 으깨어 누룩과 쌀을 같이 섞는다. 2. 보통술을 빚는 방법대로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료 찬요 전순이 1460년이고요. 해조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목덜미 아래에 갑자기 낭포가 생겨 혹이 되려고 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바닷말 한 그릇을 술 두 대에 수일간 담갔다가 조금씩 떠 마신다. 또한 성체 생기는 임파선 결핵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바닷물 한 그릇을 술 두 대에 담근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에는 또 증상에 대한 부분들,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임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리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행화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대미방 안동 장씨 19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이 잘 넘침으로 4말 정도를 빚을 경우 6말을 빚을 수 있는 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미술 덧술 1차 덧술 2차 되어 있는데요. 1. 백미 4말을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 다음 물 6말로 개어 미술을 만들어 식힌다. 2. 누룩가루 6대를 섞어 큰 독에 넣는다. 덧술 1차 1. 4일 후에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서 찐다. 2. 식으면 밀가루 5독과 함께 미술에 섞어 넣는다. 덧술 2차 1. 7일 후에 술을 뒤적여 섞어준다. 술이 잘 넘침으로 4마리 정도를 빚을 경우 6마리를 빚을 수 있는 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독이 필요합니다.